자, 지금부터 기본적인 숄더 아스로스코프의 포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라테럴 포지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라테럴 포지션을 잡고 하고, 프렉션을 한 10파운드에서 한 20파운드 정도 합니다. 이건 자, 모델을 잘안 만져지게 하는데, 아크로미온의 앞쪽, 뒤쪽 팁을 만지시고, 코라코이드 앞쪽을 만져서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보통 마킹을 수술 전에 보니 랜드마크를 마킹을 해두는 게 중요한데, 수술하면서 이게 스웰링이 되기 때문에 보니 랜드마크의 아래쪽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AC 조인트를 표시를 해두고, 너바이저 포탈을 사용하는 요 안쪽, 아크로미온과 클라비클의 경계를 표시를 합니다.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포스테리어 포탈은 아크로미온의 포스테리어 팁에서 2cm 인피리어, 1cm 미디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실제로는 만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아크로미온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조인트를 만질 수 있으면 만져서 그거에 메인이 인트라아티큘라 아스로스코비면 좀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더 미디얼로, 메인이 로테이트 커프면 약간 라테랄로 와도 수술하기는 더 편한데, 너무 이게 라테랄로 오면은 포스테리어 쪽을 볼때 델토이드 머슬 같은 게 걸리기 쉬우니까 너무 라테랄로 오면은 불편한 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에 만져서 조인트의 소프트 스팟을 만지는 게 중요하고, 안테리어 포탈은 보통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의 앞쪽 부분에 위치를 하고, 라테랄 포탈은 아크로미온의 미드라인에서 한 1에서 2cm 라테랄로 간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테리어 포탈과 라테랄 포탈은 중간에 스파이널 리드를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보는 게더 중요하지, 원래 이 아나토미칼 랜드마크만으로는 위치가 틀릴 수가 있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탈을 잘 뚫는 게 수술을 잘 하기 위한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포탈을 잘 만들고 잘 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11 블레이드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15분 블레이드 사용할게요. 보통 그 포탈에서 슬릿 인시전을 집어넣고 아스로스코 캐뉼라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방향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하향하게 되면 인트라 아티큘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트로카의 팁으로 글레노이드의 이 범프를 만질 수가 있거든요. 살짝 아래쪽에서 글레노이드를 따라서 범프를 느끼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되게 인트라아티큘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트로카의 팁으로 범프를 만져서 범프를 따라 툭 들어가게 하는 것이 숄더 아스로스코프의 포스테리어 포탈, 주로 뷰잉 포탈의 팁입니다. 여기서는 모델이라서 안 했지만, 실제 수술에서는 카틀리지가 좀 마찰이 되거나 손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50cc 정도의 셀 라인을 집어넣고 하면 카틀리지 인조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스로스코프 쪽에다가 인플로우를 연결을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조인트 인스펙션을 먼저 하게 되죠. 지금 모델에서는 지금 스킨만 뚫게 되면 이렇게 보일 텐데요. 요게 로테이터 커프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은 지금 요 커프를 뚫고 인트라티큘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아크로미온 로테이터 커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를 뚫고 지나갈게요.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 요 아까 핑크색처럼 보이던 로테이터 커프를 힘으로, 여기서는 힘으로 하셔야죠. 힘으로 뚫고 들어오면 이렇게 휴머스랑 글레노이드와 레이브룸이 보입니다. 보통 라테랄 포지션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고요. 보통 바이셉스 롱헤드가 이렇게 보이고, 이게 12시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안테리어 레이브룸, 방카트 리전이 생기면 이 안테리어 레이브룸, 이 앞쪽으로 섭스케필라리스 머슬 있겠고, 6시 방향, 3시 방향, 12시 방향, 9시 방향, 이렇게 보입니다. 보통
요것이 포스테리어 뷰이고요. 이렇게 스콥을 돌려서 요 위쪽으로 보면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있으면 여기가 테어가 생기게 될 겁니다. 흔히 보는 숄더 아스로스코프 기본 방향이고, 엔테리어 포탈은 스파이널 리들로 하기는 하는데, 스파이널 리들로 코라코이드, 아까 만졌던 코라코이드 방향에서 휴머러스 안쪽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지금 방향은 너무 바이셉스에 붙어있죠. 그렇다면 좀 아래쪽으로 갈 테니까 이거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가서 또 만져서 눌러봅니다. 너무 이것은 레이브룸에 붙어있어서 일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특히 단카트 병변 같으면 조금 더 가능하면 서브스크리플라리스에 붙여서 떼는 게더 붙이는 게더 좋기 때문에 니들링을 한이 정도로 뚫는 게더 좋습니다. 조금 더 위쪽. 이 로테이터 인터벌을 통하기 때문에 바이셉스와 서브스크리플라리스와 레이브룸, 그 사이의 삼각형 공간이 로테이터 인터벌이고 여기가 안테리어 포탈이 됩니다. 보통 반카트 리페어 때는 8mm나 8.5mm의 케임라를 사용하고 일상적인 이게 액세서리 포탈로 쓸 때는 뭐 5.5, 6.5짜리 케임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안테리어는 인트로 아티큘라와 서브아크널 스페이스에서 같은 위치에서 아래쪽 뭐 미디알이죠. 미디알 쪽, 라테랄 쪽으로 포지션을 바꿔서 보통 액세서리 포탈이나 워킹 포탈로 사용합니다. 이 위치에 인시전을 넣고 보통 우리가 칼로 여기까지 째는 분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따가 반카트 리페어를 해야 되니까 좀큰 거로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것은 아스렉스는 8mm의 캐뮬라를 사용하고 아까 니들로 집어넣었던 방향을 따라 관절 속에 이렇게 만져서 서브스캡에 가깝게, 보통 때는 한가운데 뚫어도 되지만 반카트 리페어를 할 거라면 서브스캡에 가깝게 구멍을 내서 집어넣고 보통 잡아줄게요. 보통 스레드 하나 정도가 나올 정도로 안테리어 포탈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프로브로 위치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테리어 포탈 만들어 놓고 실제로 만져지는 코아코이드가 좀더 아래쪽이었죠. 뭐 하나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인트로 아티큘라에서 슬랩은 없는지, 있다면 타입이 뭔지를 확인하고 바이셉스를 땡기거나 잡아서 이게 좀 약간 뒤로 제끼면 모델이기 때문에 뒤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바이셉스를 인트라 아티큘라 포션은 요거밖에 안 보이니까 땡겨서 이렇게 해서 저쪽을 보거나 숄더를 인트라 로테이션 하면 더잘 보입니다. 요 부분이 보통 바이셉스가 인트라 아티큘라 있는 길이가 한 1cm에서 1.5에서 한 2cm 사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좀 트랙션을 해가지고 그루브에 포탈 있는 바이셉스까지 좀 당겨볼 수 있습니다. 반카트 리전이 있다면 앞쪽에 레이브룸이 찢어져 있을 테니까 요것을 반카트 리전을 확인을 하고, 보통 서브스케플라리스 여기서는 없지만 이 앞쪽에서부터 서브스케플라리스를 크로스하는 미들글레노 휴머러스 리가멘트가 지나게 되고, 이렇게 4시, 5시 방향으로는 안테리어 인피리어 글레노 휴머럴 리가멘트가 있어서 특히 안테리어 밴드 오브 인피리어 글레노 휴머럴 리가멘트가 반카트 때꼭 꿰매야 되죠. 보통 그래서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반카트 리페어 때는 4시, 5시 방향의 앵커를 받고 아래쪽의 캡슐을 같이 꿰매는 게 매우 중요한 프로시저입니다. 여기가 인피리어 6시 방향이고, 보통 엑슬라인 너브가 여기 한 4시부터 8시까지는 2cm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슬라인 너브가 있고 포스테리어까지 확인을 쭉할수 있습니다. 이거 휴머러스 헤드고, 로테이터 커프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져봅니다. 네, 로테이터 커프의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 레이어가 캡슐이기 때문에 캡슐이 인택트한 파셜 테어에서는 마치 정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눌러봐서 프로빙을 해봐도 텐전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인트로 아티큘러가 노말이라 해서 버셜 사이드 테어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또 이게 튼튼해서 만져진다 하더라도 마지막 레이어가 캡슐이기 때문에 almost near full thickness 테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 인택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인트로 아티큘러 이벨리에이션 합니다. 서브 아쿠아멜 스페이스를 볼 때는 일단은 이따 반카트 윗편은 따로 제가 보여드리고 일단 이런 이벨리에이션이 끝난 다음에는 보통 이제 서브 아쿠아멜 스페이스로 가겠죠. 그때는 일단은 안테리어 포탈에 집어넣었던 캐뉼라를 빼고 스콥도 일단 뺍니다. 일단 뺀 다음에 지금 쓰는 포탈, 저 아스로스콥은 30도인데 스트로커를 사용해서 똑같은 포스테리어 포탈을 향해서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아크로미온의 이 팁으로, 트로카의 팁으로 느껴야 돼요. 아크로미온의 팁을 느끼면서 살 긁으면서 어디저를 풀면서 방향은 아까 그 안테리어 포탈 방향으로 갑니다. 그 포탈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모델이라서 조금 위치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트로카를 빼내요. 뒤에서 앞으로. 그 다음에 이 캐뉼라를 그 포트, 요 트로카 위로 해서 쑥 집어넣게 됩니다. 쉽게 집어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스로스콥을 집어넣고 아스로스콥을 집어넣고 스콥에서 조금 조금씩 빼요. 앞쪽 부분은 이게 델토이드 머슬 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개요. 빨갛다가 써봐수 원래는 빨갛죠. 빨갛다가 좀 빼면서 이게 하얘지는 데가 있어요. 그게 서브 아쿠아멜 스페이스예요. 그 정도 왔다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캐뉼라를 뒤로 빼는 거죠. 처음에 스콥을 뺐다가 캐뉼라를 빼면서 서브 아쿠아멜 스페이스에 위치한 이렇게 위치한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AC 조인트예요. AC 조인트고 지금 이거 떨어진 거고 이게 CA 리가멘트. 아크로미온 라테랄, 아크로미온의 라테랄과 보시면 캐뉼라를 통해서 확인도 해볼게요. 또 아래에 있긴 한데 이게 AC 조인트겠죠? 이게 AC 조인트 리드 스파널 리드로 아까 했었던 AC 조인트를 살짝 내려와 보면 이렇게 뚫려요. AC 리가멘트, 이 AC 조인트이고 이게 디스탈 클라비클 그 다음에 이게 CA 리가멘트 아크로미어 크라코 아크로미어 리가멘트 이게 여기 붙어 있는 데가 아크로미어 안테라테랄 팁 아크로미어 라테랄 엣지 이제 스퍼가 있고 여기 아크로미어 플러스를 하겠죠. 여기 로테이터 커프고 여기가 그레이터 튜버러스입니다. 로테이터 커프는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일반적인 아나토미이고 보통 보면 스캐플라 스파인이 이렇게 보이죠. 스캐플라 스파인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라테랄 포탈을 뚫어야 되는데 라테랄 포탈은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파이널 리드를 사용해요. 밖에서 보면 미드 아크로미온의 한 2cm 아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위치 여러분이 일하기 좋은 위치는 스파이널 리드로 여러분들 찔러보면서 위치를 찾는 거예요. 적절한 높이는 그레이터 튜버러스보다 약간 높게 그렇게 해야 아크로미온 플라스티도 쉽고 앵커 로테이터 컵 리페어할 때 작업할 때도 좋아요. 이건 너무 좀 앞으로 간 경향이 있죠. 요 정도. 여기는 너무 낮죠. 여기는 너무 높은 거예요. 아크로미온 플라스티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높으면 너무 낮으면 아크로미온 플라스티 하긴 좋을 수 있지만 여기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니들링을 통해서 GT보다 약간 위에 하게 됩니다.
보통 라테랄 포탈이 메인 포탈이기 때문에 라테랄 포탈에 8mm 캐뉼라를 사용하게 돼요. 제가 아까 반카트 때문에 이걸 썼는데 이번 라테랄도 8mm짜리 캐뉼라를 쓸게요. 위치가 뭐이 정도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인시전을 넣고 8mm짜리 노란색의 캐놀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항상 여기 델토이드 파시아가 있잖아요. 되게 지저분하게 돼요. 실제 수술장에서 보면 여기 다 지저분한데 벌색토미를 하지만 요 델토이드 파시아에 있는 부분은 제일 늦게 하세요. 여기를 미리 해버리면 머슬이 다 익스포즈가 돼가지고 이게 막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이쪽 제일 그래서 이쪽에 있는 델토이드 쪽에 있는 파시아는 라테랄 파시아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서바크로 스페이스에 가면 30도 포스테리어에서 보는 거고 아크로미온 만지고 CL 리가멘트 확인하고 클라비클의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면서 뒤쪽 부분을 하게 됩니다. 보통 버섹토미는 가장 안전한 데가 아크로미온의 언더 서피스죠. 보통 버섹토미는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되니까 포스테리어 쪽에서 이렇게 하고 미디알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요. 미디알은 피가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좀 늦게 마지막에 하시고 라테랄 쪽에 있는 파시아는 수술이 거의 끝날 때쯤 하시는 게 일하기가 좀 편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포탈이에요. 앞쪽에 보통 포탈이 여기 낮게 좀 표지션이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번으로 이제 좀 연습을 하다가 뭐꼭 여기를 지킬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스파이럴 리들로 보통 어디 위치에 있으면 좋냐면 AC 조인트 근처에 있는 CL 리가멘트 근처에 있는 게 안테리어가 포탈이 좀 편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쪽으로 하나 더 뚫고 하셔도 됩니다. 물론 하나 둘세 개만 째고 하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탈이 잘못되면 수술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를 더 뚫더라도 여러분이 좋은 포탈 좋은 위치에서 수술을 하셔야지 가능하면 뭐딱한 번에 딱딱 좋은 위치를 찾으면 좋겠으나 안 그러면 처음에 이니셜 비기닝 러닝 커브의 초반기에 있을 때는 필요하다면 하나를 더 뚫어서 좋은 위치에 포탈을 뚫고 일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 위치에서는 디스탈 클라비클 리섹션을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디스탈 클라비클 리섹션을 하는 경우에는 안테리어 포탈을 저는 이용을 하고요. 뭐요 위치에 뚫어도 되고 아까 위치에서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놓고 연습할 땐 해도 될것 같아요. 원하시는 대로 포탈을 하시고 포스테리어를 좀 뚫고 싶다. 그럼 필요하면 여기서 뚫는 거예요. 뚫때 저는 30도 스코브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30도 스코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그랜드 캐니언 포탈이라고 해서 여기다 포탈 하나 더 만들어서 30도 스코브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하면 아크릴 플라스틱이면 하기 좋아요. 포스테리어에서 30도 스코브를 보면 하지만 로테이트 커프 리필하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스코프를 70도로 바꿉니다. 아크로미오 플라스틱까지는 30도 스코프로 하고 아크로미오 플라스틱이 끝나고 로테이트 커프 리필을 할 때는 이렇게 70도 스코프로 바꾸면 우리가 흔히 잘 보이는 이런 위치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굳이 포탈 하나 더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저는 그냥 포스테어 포탈을 사용하면서 70도 스코프를 딱 보면은 이렇게 로테이트 커프가 딱 보입니다. 이렇게 리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포탈이고 필요하다면 여기다 포탈 하나 더 뚫든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느바이저 포탈 미디알 쪽에 요 아크로미온과 클라비클 싹 움푹 들어간 요 부분 요게 느바이저 포탈을 필요하면 요 포탈을 이용해서 여기서 뭐 앵커를 집어넣거나 SCR 같이 글레노이드 앵커를 받고 싶을 때나 아니면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뭔가 수처리를 하고 싶을 때는 요 누바이저 포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인트라티큘라에도 쓸 수 있고 글레노 휴머널도 쓸 수 있고 서바큐메도 쓸 수 있는 안테리어 포탈, 라테랄 포탈, 포스테리어 브잉 포탈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르바이저 포탈, 필요한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라테랄 그랜드 캐니언 포탈 이렇게 사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숄더 아트로스코피 포탈이고 숄더는 무릎이나 앵클과는 달리 머슬이 있기 때문에 뭐 캐뉼라를 사용하지 않고 수술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캐뉼라를 대개 두 개나 세 개 정도는 쓰시는 게 훨씬 수술할 땐 편하고 캐뉼라가 한 환자당 세 개까지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세 개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잘 사용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포탈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